네, 패럴림픽에서도 컬링 열풍이 대단합니다. 우리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소치올림픽 우승국인 캐나다까지 누르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거침이 없었습니다. 1엔드에서 석점을 따내며 기선을 잡았고 4대3으로 쫓긴 6엔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석점을 보태며 달아났습니다. 대한민국! 아리아리! 환갑의 나이에도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정승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대표팀의 조직력은 8엔드 승부처에서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샷이 성공을 하면 끝나는 거고 잘못 맞으면 노란 거 안쪽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맞춰야 돼요. 욕심을 내다 실수하면 다 잡은 경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표팀은 안전한 길을 택하는 대신 승부사 차재관을 믿었습니다. 자신 있게 밀어낸 스톤은 맏형 정승원의 힘찬 응원을 받으며 미끄러져 나갔고 작전대로 캐나다의 노란 스톤 두 개를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캐나다가 바로 패배를 인정해 4연승을 기록한 대표팀은 경기 뒤에도 동료와 팀부터 챙겼습니다. 선수들한테 고맙게 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동료라고 그렇게 저희는 팀은 동료다 하나다. 기청이 터지도록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영으로서 한번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현재 독일과 다섯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대표팀은 내친김에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